21일 부산에서 2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던 직원도 1명 포함되는데 검사 당국은 검사 채취 과정에 검사자와 몸을 부딪히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호수는 꽁꽁 얼어붙었고 시민들의 옷도 두꺼워졌습니다. 7일과 8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강추위와 관련해 겨울철 한파 대책을 추진합니다.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는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전하고 농어촌 지역도 현장 지도반을 편성해 사전 순찰을 진행합니다. 해운대구 신시가지가 해운대 그린시티로 새롭게 탄생할 전망입니다.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구시가지가 된 도심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6일 부산에서는 28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6일 오후 9명, 6일 오전 19명 등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누적 확진자는 2,07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파랑새 노인 건강센터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던 영도 보건소 직원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1나라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환자 1명이 몇 명을 추가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로 떨어졌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영도 파랑새 노인 건강센터와 관련해서 공무원 확진자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보영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이 확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 파랑새 노인건강센터 접촉자 대상 검체 채취, 즉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해당 직원은 검체 채취 이후 몸살 기운을 느껴 3일과 4일 이틀 동안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몸이 나아지지 않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고 1월 6일 확진됐습니다. 이 보건소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총 23명인데요. 모두 가족과 보건소 직원 등으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방호복이 훼손된 건 아닌지 진단 검사 중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의문이 컸습니다.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부산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진단검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답변 들어보시죠. 그 입소자 특성상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사 채취에 애로가 많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동작을 제지해주고 검사를 하지만 지금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이나 아마 검사 채취 과정에 약간의 몸의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역학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들이 감염되는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도 노인센터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의료 공백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파랑새 노인건강센터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어 어느덧 8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3개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초기 확진자는 1층과 3층에서만 나왔지만 이제 모든 층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시점부터 보면 잠복 감염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료 공백도 문제인데요. 보건소 직원이 확진됨에 따라 다른 직원들도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실무자 회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함께 부산의 코로나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적용이 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영업이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기간을 고려하면 이들 시설은 약 7주간 영업을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업주들은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운대구의 한 개인운동 교습소. 운동기구만 덩그러니 놓인 채 싸늘함이 감돕니다. 업주 차범걸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5주째 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임대료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감당해야 할 고정비용이 월 2천만 원 상당. 당장의 타격도 크지만 더 걱정은 앞으로입니다. 1차 때도 저희는 수긍했었고요. 2차 때 영업을 정지하는 것도 수긍했었습니다. 근데 3차 때는 뭔가 정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운영을 중지하라는 얘기는 뭐 지금은 벼랑 끝에 섰다는 느낌밖에 들진 않습니다. 12월 초 문을 열자마자 운영을 못하게 된 업장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나 대출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어떤 수익 없이 계속 마이너스 상황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실내 체육 시설 방역 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거리로 나선 이들은 극단적인 영업 중단 조치 대신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융통성 있고 효과적인 방역 지침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실내 체육업의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도 이날 부산시청에 모여 울분을 토했습니다. 차별적인 방역 지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더해 행정의 소통 부재에 대한 답답함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장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다 받아서 여기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거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왔을 때 만나주시면 좋으시잖아요. 곳곳에서 반발이 빗발치자 부산시는 6일 오후 실내 체육시설 업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호수는 꽁꽁 얼어붙었고 시민들의 옷도 두꺼워졌습니다. 7일과 8일은 더욱 추워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내와 가까운 한 공원.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이 간간이 눈에 띕니다. 급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에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모자까지 쓰고 중무장한 모습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훨씬 춥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옷 두껍게 안 입었습니까? 이래 두껍게 입고 안 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안 추운데 오늘부터 좀 추워지네요. 어제는 좀 얇은 거 입었고 오늘은 좀 두꺼운 거 입었지요. 부산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호수에도 두꺼운 얼음이 얼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추위에 움츠러든 세상과 달리 우리 가족은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영하의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면 위를 논일다. 잠수를 하며 먹이를 잡습니다. 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에 발을 동동거립니다. 부산은 5일 아침 기온이 영하 5.9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8일에 절정을 이루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겠고, 이후에도 평년보다 2도에서 6도 낮은 기온이 장기간 지속되어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7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예보돼 있지만 부산은 흩날리는 수준일 전망입니다. 영하의 기온이 장기간 예보된 만큼 수도관 동파 대비와 건강 관리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강추위와 관련해 겨울철 한파 대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는 도시락 배달, 안부 전화, 야간 순회 방문 등으로 피해를 줄이고 쪽방 상담소 등 자활시설에서 거리 노숙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는 현장 지도반을 편성해 사전 순찰과 긴급 점검을 펼칠 계획입니다. 부산의 첫 계획 도시인 해운대 신시가지에 새로운 이름이 붙을 전망입니다. 바로 해운대 그린시티인데요.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구시가지가 된 해운대 신시가지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해운대의 진산, 허파이기도 한 장산이 품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입니다. 부산의 첫 계획도시로 199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공시설을 갖춘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2002년에는 도시철도 장산역이 개통됐고 최근 대천 산림문화공원을 비롯해 크고 작은 공원이 조성되는 등 쾌적한 환경에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온수관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20년이 넘은 아파트도 3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시가지가 된 해운대 신시가지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새 도시 브랜드를 공모했고 해운대 그린시티가 최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깬 겁니다. 도시에 산다는 것이 더욱더 자부심도 가지지만은 우리나라가 알고 세계가 아는 신도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칭도 중요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와 함께 낡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방안 마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도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이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연구 용역 범위는 해운대 신시가지를 비롯해 해운대 제척지와 청사포, 송정지역 등 주변 지역이 포함됩니다. 해운대 그린시티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지역 주민과 함께 그려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 위치한 신해운대의 역사입니다. 해운대와 청량리를 잇는 EMU 260 이 고속열차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은 신해운대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부터 해운대 신시가지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의대학교 바이오응용공학부 의생명공학전공 3학년 김현수 씨가 2020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모두 100명이 선정됐습니다. 김현수 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논문 6편을 국제학술지에 출간했습니다. 김 씨는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가 새로운 국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의과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학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료 의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장군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김대곤 기장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지역의 축제 행사장 등에서 동료 의원 A씨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